지난 5월 발표된 2017년 활어회 소비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대체로 한 달에 두세 번 활어회를 즐기고 횟감으로는 광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우리에게 친숙한 횟감 생선에는 다들 본명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본명?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횟감 생선의 본명과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광어, 넙치. 2번 우럭, 조피볼락. 3번 다금바리, 자바리. 4번 숭어, 송어. 자, 이혜근 씨가 모처럼 네. 빠르게 버전을 눌렀습니다. 이혜근 씨. 문제 맞추면 1등이에요, 공동 1등. 아니, 이혜근 씨 회 좋아하세요? 회는 좋아하는데요. 네. 맛과 그걸 보면 몰라요. 어떤 애들 제일 좋아하세요? 그냥 회만 좋아. 저는 그냥 무난하게 뭐 광어죠. 뭐. 광어? 네, 역시. 네. 아. 혹시 광어 찍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정답은? 4번 송어 숭어. 아닌가? 이 문제를 이혜근 씨가 맞히면 김현영 씨와 공동 선두로 네. 올라갑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제거든요. 자, 아닌가? 자, 이혜근 씨. 네. 이혜근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려요. 자, 이혜근 씨. 두 개를 동시에 가시면서 공동 바랍니다. 선두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김현영 씨와 이혜근 씨가 세 문제로 공동선두고요. 네. 그 뒤로 굴산암 씨, 최한리 씨 여전히 한 문제로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자, 네. 이혜근 씨 네. 선두가 됐어요. 네. 네. 어떠세요? 어머, 저 춤이 절로 나와요. 아, 자, 자, 이번에도 식품 퀴즈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죠? 네. 근데 소고기를 먹을 때 네. 부위를 제대로 알고 먹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고기와 관련된 부위와 관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소고기 부위가 아닌 것은 1번 우둔살, 2번 체크살, 3번 갈매기살, 4번 제비추리. 자, 김현영 씨가 역시 빨랐는데요. 이번 문제 맞히면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단독전들. 3번 갈매기입니다. 갈매기는 갈매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예요. 아, 갈매기 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다. 네, 돼지고기입니다. 네. 갈매기 고기 아니에요. 문제를 맞췄습니다. 갈매기살 정답입니다. 네. 갈매기살은 돼지고기의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뱃속을 가로막는 횡경막과 간 사이에 붙어있고요. 힘살이 많아 쫄깃쫄깃해서 구이용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갈매기살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소고기의 우둔살은 엉덩이 부위요. 그래서 지방이 적어서 담백하고요. 네. 체크살은 우둔살과 이어진 고기로 안심을 싸고 있어서 부드럽고 맛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비추리는 갈비 안쪽에 이 정말 목뼈를 따라 가늘고 긴 모양으로 붙어있는데 양이 적어서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예.